여러분, 저는 지금 하노이에 와서 하노이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왔으니까 관광 그리고 베트남 음식들 제가 싹 다 먹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리 씨, 저희가 온 목적이 있어요. 네, PD님들 촬영 열심히 하시고 저는 여행하는 것. 케이푸드의 위대함을 알아보러 가셔야죠. 베트남에 있는 케이푸드면 한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조식도 한식으로 먹었는데요. 네. 베트남 이 하노이 현지에는 한국 음식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가시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도끼예요, 도끼. 여기 도끼가 왜 있어? 안에 사람도 진짜 많아요. 얼른 가서 먹어볼까요? 오, 냄새 완전 한국이랑 똑같아. 아, 저 익숙한 냄새에 끌려서 여기 왔는데. 네, 한식 왜 먹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조식도 한식으로 먹었는데요. 한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 오히려. 매콤 달달한 게 베트남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지금 말을 하기 싫으니까 저는 이제 먹는 걸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택 그대로가 좋아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주로 어떤 거 넣어서 드세요? 지금 이렇게 떡볶이 배부르게 먹었고 지금 과일 하나 딱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랑 같이 과일 구경하러 가봅시다. 한국 배를 파네요, 한국 배. 아예 가게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다. 경산에서 온 포도원인데 진짜 대구 사람 아니니까 너무 반갑다 얘. 예리 씨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너무 더워서 과즙 팍 터지는 배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배요? 배. 배불러서 배? 아 괜찮아요, 라임 좋네요. 네, 인정해 드릴게요. 네. 오, 배가 엄청 알찬가 봐. 이거 되게 무거운데? 혹시 좋아하는 한국 과일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hiện tại thì trái cây em yêu thích nhất là lê của Hàn. Lê của Hàn thì rất là ngọt và nhiều nước, mọng nước, giòn và cảm giác là ăn rất là mát, phù hợp với mùa hè. 실제로 이 가게에서도 배가 잘 나가는 편인가요? Vâng, hiện tại mùa hè này thì mọi người rất là ưa chuộng lê. 그러면은 이 한국 배 말고 또 베트남에 왔으면 하는 한국 과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Ngoài các sản phẩm trái cây này ra thì em còn rất là thích cái trái cây như là hồng sấy, hồng phơ gió của Hàn Quốc. Nếu mà được nhập khẩu các sản phẩm như thế thì rất là được ưa chuộng. 이제 아까 사온 배를 여기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페이페. 짠. 맛있겠죠? 갈증이 해소가 되네. 물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달아. 계속 덥고 이런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시원한 배를 먹으니까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 PD님 여기는 뭐 먹는 데죠? 이게 면요리 아주 잘하는 곳이에요. 쌀국수 아니고 라면이요. 라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저희가 온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라면 먹을 테니까 김밥도 같이 시켜주세요. 네. 우와 라면 왔다. 오, 김밥. 여러분 김밥 이 푸짐한 거 뭐야? 진라면 같아요 진짜. 여기도 약간 제 입맛에 맞는 거 보니까 라면이 좀 순한 것 같아요. 좀 덜 맵고 계란 들어가서 너무 부드럽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먹어줘야죠. 딱 적절하네요. 김밥을 감자에 찍어 먹으라고 하셔서 일부러 간장이랑 라면 국물에 찍어 먹으라고 좀 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딱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데 맛있어. 라면 좋아하세요? We 미동 한국.
그러면 한국 라면을 처음 접해본 그 시기나 계기는 언제가 될까요? 2010. 그러면 한국 라면을 본인만의 스타일을 더해서 좀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Em thường ăn mì với kimchi hoặc là món cái gia vị như của gia vị của Việt Nam là cái món măng ớt ạ. Ăn với cái mì Hàn rất là ngon ạ. 근데 진라면 맵진 않으세요? Cái đấy nó so với em thì nó sẽ cay, nhưng mà gọi là em ăn vừa phải cái mức độ cay của em ăn được cay đấy. 네, 오늘 이렇게 하노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배가 터지는 큰 케이푸드를 많이 먹었는데요. 만약에 베트남에 여행을 오신다면은 입맛에 음식이 맞지 않을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냥 떡볶이 드시고 라면 드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그냥 한국 음식을 그 자체로 다 즐기시고 더 다른 한국 음식을 많이 원하시는 것도 오늘 알아서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푸드 여러분들 만관부!